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오모의 아기들은 엄마를 닮아 벌써부터 말이 많습니다. 아직 머리는 무겁지만 그래도 목에 힘이 생겨 힘차게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태어나서부터 균형감각이 매우 뛰어나지만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리에는 힘도 생기고 눈으로는 앞을 볼 수 있는 아깽이들. 벌써 바깥 세상이 궁금합니다. 한 달이 된 모리의 아기 냥이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아기 냥이들. 이제는 미첩한 움직임으로 장난을 치는 모습입니다. 주황이는 벌써 자기가 개냥이라도 된 듯이 집사의 무릎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자유로운 시기가 오면 아기 냥이들은 서로 깨물며 앞발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앞발에 손톱을 집어넣는 법을 배우고 깨물어보기도 하고 물려보기도 하며 깨물기의 강도를 배워갑니다. 집사를 가장 좋아하는 주황이는 집사와 신나게 뒷발차기도 하며 놀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집사는 오늘 스페셜 요리로 냉파스타를 만들고 있다.
역시 오늘도 요리하는 집사에게 관심이 많은 멋지는 식탁에서 그루밍을 하고 있다. 모찐의 아기들도 많이 성장해 몸이 제법 커졌습니다. 이제는 작은 출산장에서 큰 육아시설로 자리를 옮겨줬습니다. 다행히도 잘 적응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학갱이들. 네코모리 아기냥이들은 모두 생후 3주가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집사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3주차까지는 엄마 냥이의 배변 유도가 필요한 악갱이들. 모모는 열심히 응꼬를 핥아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기들도 그렇지만 아기냥이들도 꼬무리에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이 시기가 가장 귀엽습니다. 이 시기에 접어든 모든 아기냥이들을 매일 볼 수 있어서 네코모리 집사 부부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